아내를 업고 100m를 20초 안에 주파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해진 날씨 속에 부산 경남에는 익어가는 가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진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이 달려야 할 경주로에 건장한 남자들이 뛰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여자친구를 들쳐업습니다. 아내 업고 100m 달리기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웃 마을 여성들을 약탈했던 핀란드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넷저름 파크 부산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19초를 주파한 커플이 우승한 가운데 참가자 모두가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뭐 여자친구를 평상시에도 이제 제가 많이 업고 다니는데 이렇게 시합도 뛰고 하다 보니까 되게 즐겁고 다음에는 꼭 1등하고 싶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서 열린 학예 발표회장. 4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합니다. 직접 떡도 만들어보고 한국 시골 학교의 문화를 체험합니다.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you don't really see it like in the big cities. So like the nature around it is like really pretty. I felt very comfortable living with the Korean people and I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culture through my Korean friends also. 실물을 쏙 빼닮은 기차가 달리고 그 옆에서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진지합니다. 세계 최대 철도 모형 전시관인 디오라마 월드가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연 것입니다. 기차도 보고 그림도 그리니까 재밌어요. 쌀쌀해진 주말, 하루가 다르게 물들어가는 나무의 변신을 즐기려는 행락객들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17.4도, 진주 15.4도로 평년보다 3도 이상 떨어진 가운데 내일은 지리산 등 경남 내륙 일대에서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NN 진지훈입니다.